머니투데이 김두윤 기자께서 좋은 뉴스를 좀 썼네요. 기사를 썼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유럽 가는 레키로나 셀트리온 그룹 월 영업이익 2조 플러스 알파 현실화되나. 셀트리온 주요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CTP16, 플라이마 CTP17, 이거는 뭐 시장에 진출했고요. CTP43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고요. CTP41 플로리아 골다공증 바이오시밀러. CTP42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레키로나가 유럽 수출을 앞두고 있다. 레키로나를 제외한 올해 셀트리온 그룹의 영업이익 목표는 2조 원인데 바이오시밀러 사업 성장에 레키로나 수출이 더해질 경우 목표 이상의 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은 지난 26일 제30기 셀트리온 정기주주총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외에 기존 제품의 매출과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한다며 쉽지 않지만 3사가 영업이익 2조 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레키로나 사업 실적이 3사 영업이익 목표 2조 원에 포함되지 않고 플러스 알파 효과를 갖는다는 의미다. 유럽 공급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한 만큼 곧 수출이 시작되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 명예회장은 레키로나 해외 수출 때 경쟁 제품의 85%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증권 이명선 연구원이 지금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일라이렐리가 1바이알당 1250달러인 점을 고려해 레키로나 공급가격을 1000달러로 가정하면 매출은 최소 1.5조원, 영업이익률은 50% 안팎을 예상한다며 레키로나의 유럽 사용 승인 공고, 추가적인 미국 사용 승인 기대감까지 반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게 지금 연구원들도 바이알과 도즈를 혼용해서 쓰는 것 같아요. 이 병당 1250달러면 레키로나는 1인당 한 3병 정도 써야 되거든요. 매출 1.5조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1000달러 100만 원 치면 한 150만 명분을 예상한 것 같은데 이거 선수가 안 나옵니다. 이명선 신영증권 연구원이 잘못 쓴 건지 기자가 잘못 쓴 건지 모르겠네요. 선민정 연구원 것도 지금 200만 도주로 가정하고 미국의 70% 수준 도주당 875달러 여기는 도주당 이렇게 확실히 썼네요. 매출액 약 1.2조 원 이거는 뭐 어제 제가 탁도 않는 거라고 라방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 좋은 말이 나오네요. 이 같은 분석에 대해 다소 보수적이란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선 대체로 레키로나주 1조에서 2조 원 수준의 추가 매출과 50% 정도의 이익률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우리는 한 2조 정도 보는 거죠. 최소 셀트리온 관계자는 레키로나의 유럽 수출을 위해 각국 정부와 원활하게 협의하고 있고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승인을 위한 사전 협의도 진행 중이라며 램시마이스시의 경우 정맥주사 제형 선투약 없이 곧바로 투약이 가능해지면 유럽 환자들의 투약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그러니까 램시마이스시가 FDA의 승인이 나는 시점은 시판 시점은 지금 2023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어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5개 파이프라인이 모두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연구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실적 성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김도윤 기자께서 좀 좋은 내용을 써주셨고요. 오늘 간단하게 라방 한번 하겠습니다.